중국 소설 아큐정전의 주인공인 아큐는 독특한 사고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이를테면 동네 사람에게 심하게 얻어맞고도 억울해하지도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아들에게 맞은 셈 치는 건데요. 아들뻘 되는 사람과는 싸울 필요가 없으니 내가 맞기는 했지만 나는 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작가 루시는 이걸 정신승리법으로 불렀습니다. 자신이 당한 수모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데서 이유를 찾으며 합리화하는 거죠. 이런 아큐와 비슷한 모습이 요즘 우리 여권에서도 엿보입니다. 임대차법 처리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혼란이 이어지자 화살을 언론과 전 정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부동산 관련법 통과 이후 각종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도에는 침소 봉대하는 과장 뉴스도 포함되어 있고 전 정부에서 모든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들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자금들이 다 몰리는 그런 시점이었죠. 책임 전가의 화살이 전 정권을 넘어 박정희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했지요. 추미애 장관은 부동산 폭등이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이기 때문이고 이것은 박정희 시대 이래 택지 개발을 하면서 만들어진 체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단군 할아버지가 이 좁은 땅에 터를 잡은 탓이라는 웃지 못할 말까지 나옵니다. 직권 4년 차 정부 정책의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는데 부족한 시간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자꾸 과거에서 문제를 찾는다면 책임 회피에 불과합니다. 1990년대 차량 뒷유리에 붙였던 이 스티커를 기억하십니까? 김수환 추기경이 남탓하기 전에 자신부터 돌아보자면서 시작한 내 탓이오 운동이었습니다. 내 잘못을 고백하기는 참 어렵고 남탓하기는 편하고 싶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과 막강한 힘을 가진 정부가 남탓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면 이 나라는 누가 책임지나요?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김수환 추기경의 내 탓이오였습니다.